태해는 나는 경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태해는 불격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게 그 말이 나오잖아. 응? 양계 500이 시일관이라. 500, 500 합쳐보니까 한번 내가 그게 그거더라, 그 소리야. 에? 경물이나 물격이나 물격이나 경물이다. 에? 경물집이란 말은 사물에 나가서 지식을 쌓아가는 쪽이고, 물격이란 말은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습은 하나의 모습으로 한꺼번에 보는 거고, 예. 이게 차츰차츰 물격하다 보면은, 경물지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극한 데 가서는 화엄경 보면 화엄경지가 다 나오지만, 예. 경물 물격이라고 하든 진리 당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가면 어디서 뭐, 예. 물은 바다에 모이잖아요, 바다에. 그렇잖아요. 바다에 물이 모으면 여기는 뭐, 저 한강에서 내려온 물, 저기서는 팔당댐에서 흘러내려온, 여기는 무슨 해인사에서 내려온 물, 여기 뭐, 금정산 내려온 물. 바다에 모이면 물이 무슨 흔적이 있어요? 천만 가지 빗방울이 떨어지지만 바다에 모이면 한 덩어리째 보잖아. 나는 빗방울인데 여기 어디 빗방울 물이오? 빗방울이 얘기하는가? 불교는 이렇게 쉬워. 응? 빗방울이 바다에 들어가면 한 모습이 돼버리잖아. 그렇잖아. 에? 아무리 바닷물이 광활하다고 하더라도 찍어 먹으면 짭잖아요. 다 먹어야 다 짭은 줄 아는가? 다 먹어야 다 짭은, 이상 사람은 다 먹어야 짭은 줄 아는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한 모습으로 보면은 한 모습. 장구생이 그 집에 가가지고 점심을 차려 놨는데 대신에 이렇게 보니까 다 저를 써놓은 거야. 구성은 물격이요, 태해는 물격이요, 구성은 경물인데, 에? 양계 500이 시일관이라 써놨거든. 그때 대스님이 인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의기투입이 돼가지고 아주 서로 왕래가 빈빈했어요. 근데 진해라는 정성이 장구서인을 죽이기 위해서 대스님도 거기에 편당이다 이래가지고, 대스님을 소중가 어디에 형무소 집어넣고, 장구서에도 형무소 집어넣고, 16년 동안 요 파장 때문에 장규성이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대가로 16년 대신 귀양살이를 한 거예요. 머리 기르고. 16년 귀양살이 하고 나고, 그 사람도 16년 장규성도 귀양살인데, 나오면서 형무소에 나와서 얼굴 이렇게 마주치면서, 경물, 물격, 뭐, 양계오백 시일과, 니그 소식? 아직도 아느냐? 그리고 웃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인의 살림살이는 같이든지 안 같이든지 있든지 간에 그 살림살이가 하나인 거야. 응? 예. 그 살림살이가 하나란 말이야. 예. 갇혀있는가, 갇혀있는가, 뭐여, 그거. 이몸뚱이 텅 비고 한 모습으로 하면, 아, 형무사가 폼을 아니여. 예. 나도 요즘 법원 하도 시끄럽고 그래서, 무슨 강간을 좀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형무소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뭐 머리 좀 정리하고 좀 애호심부 애호고 그런 생각도 나더라니까. 응? 예. 이 양계오백 시일관이란 말이 거기서 따다운 겁니다. 예? 그래서 따다운 거. 16년 기양사회 하고 나와도 딱 마주치면서 야, 이 사람아 물격 경물 살림살이 지금도 사나? 아버지는 원래 장부 아니라 그게 그게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딱 있는 사실 그대로 여법하게 하는 것이지 뭐 그냥 현혹시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소리를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얼굴을 대 가지고 저에게 말했으나 쟁네, 어떻게 하겠으리요?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이 중생에게 이끌어 주었으면은 좋은 보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중생이 깨달아서 자기 말씀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에 얘기하는데 좋은 보고가 안 들어오니까, 에? 이 금강경을 보고 부처님의 이 말씀을 보고,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진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야. 부처님은 고고정정하게 이렇게 진리 말씀을 했는데 왜 좋은 보고가 없냐 이 말이야. 진어자 싫어자여, 진어자 싫어자여, 가가가 웃고 또 양양야 웃었다. 가가가 양양야 이 소리를 야부스님이 안 했던들 부처님의 그 앞에 말씀 다섯 말에 대해서 부처님이 너무너무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통곡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금강경 강의를 듣고 우리는 또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부처님은 저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좋은 보고가 없으니까 부처님께 우리는 또 얼마나 통곡을 하게 만든 장본이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물격이든지 경물이든지 경물이든지 물격이든지 한 살님도 살면서 금강경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